안녕하세요. 오늘 만들어 볼 거는 바로 와플. 와플 기계가 생겼거든요. 네, 와플 기계가 생겨서 여러분들께 한번 와플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가시죠. 자, 이제 간단하게 들어가기 앞서서 재료 소개부터 갈 건데요. 바나나가 제일 위로 올라갈 거고요. 우유, 와플 믹스, 그리고 믹싱볼. 자, 믹싱볼을 닦아줄 거예요. 우선은 계량기에다가 넣을 거예요. 너 이거 배터리 나갔어? 시작부터 아주 낭만입니다. 됐다. 불이 켜졌다. 여기다가 한 몇 그램 혼자 먹을 거라서 지금 이게 1kg 분량인데 한 200g? 200g? 맞나? 그럼 150g 한번 부어줘 볼게요. 어, 뭐야, 꺼졌어. 안 돼! 아! 버터를 안 샀다. 근데 이거는 버터 안 넣어도 된다고 하는데, 그래도 뭔가 아쉽다. 뭔가, 아까 마트 갔었을 때, 뭐 넣고 왔나 싶었거든요. 분명히 뭐 넣고 왔다 싶었었는데 여기다가 탈탈탈 탈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지금 채가 따로 없어서 이 뭉쳐있는 거를 되게 그냥 다 부어버리고 하자. 해서 자, 이렇게 해서 봐봐요. 되게 고와요. 네, 이렇게 가루가 준비가 되었습니다. 우유를 넣어 줄 건데요. 사실 물로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냥 우유를 써보고 싶어서 조금씩 50ml씩 한번 넣어볼게요.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하는 거지 뭐. 오! 넘쳤어. 좀 뺄게요. 아, 그리고 섞는 그 기계가 있는데 섞는 기계도 있어요. 50ml씩 한번 섞어 볼게요. 저번에 수제비가 아니라 칼국수를 두다가 결국에는 복원이 안 돼서 메뉴를 변경해서 이제 수제비를 해 먹었다는 사실. 처음에는 가볍게 섞어줄 거예요. 된 것 같아, 된 것 같아. 이렇게 했어요. 근데 되게 맛있는 냄새 난다. 와플 기계로 이 반죽한 거를 이제 넣어서 구워줄 거예요. 이제 점점 뜨거워지고 있거든요. 예열이 됐다는 거지, 이제. 예열이 됐으니까 이렇게 기름을 좀 둘러줄 거예요. 자, 둘렀으면 넣어야겠죠?
야심된 냄새나. 딱 하나 분량 나오는데 한 150g 하니까 150에 100. 태용 레시피. 하나 먹을 거면 150에 100. 한번 가봅시다. 연기 난다. 와, 맛있는 냄새 난다 진짜. 2분 정도 구워주도록 할게요. 5, 4, 3, 2, 1. 땡. 잘 익은 것 같죠? 나도 그렇게 생각해. 맛있을 것 같아. 너를 내가 구해줄게, 친구야. 그 위에다가 잼을 바르고 든 다음에 할 거야. 비주얼은 뭔가 좀 그런데. 아무튼 먹어보도록 할게요.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무가잼이 맛있네. 처음 만든 친구 괜찮은 것 같은데. 솔직히 말하면 살짝 아쉬워. 살짝 아쉬운데 처음 한 거 치고는 괜찮다? 뭐야? 어? 야, 먹어봐. 나쁘지 않아. 이거 뭐야? 응? 무화과 잼. 뭐야? 왜? 맛있다. 맛있어? 응. 잘 만들었는데? 그래? 다행이다. 주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요리를 하면서, 아, 요리를 하는 그런 거를 만들면 여러분이 좋아할까요? 뭔가 매일매일 새로운 그런 요리들.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, 작년 처음에 그 파스타 만들었을 때보다는 많이 능숙해진 것 같아요.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음식을 한번 편지로 써주세요. 편지로 써주시면은 제가 거기서 골라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와플 처음 한 거 친 건 되게 맛있었는데 앞으로 점점 발전을 할 거고, 다음에는 멤버들과 다 같이 한번 먹는 것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. 안녕.